우선 딱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와요. 토지의 특성이 가장 어렵죠. 그죠? 토지 특성은 이제 자연적 특성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연적. 인문적 특성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 뭐 가치의 다원서 같은 것도 아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예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그냥 이해만 하시지 프린트 위주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공간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14페이지 보시면은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속성 존재 가치가 공간의 가치와 위치 가치가 있는데 여기도 거의 요새 끊겼어요. 그죠? 자, 공간은 3차원 공간이라고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개념만 가져가세요. 공간은 3차원 공간입니다. 3차원 공간. 다 입체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우리 공간을 바라보자는 거죠. 법경기로서. 그 법률, 경제, 기술 다 우리가 보자는 얘기인데 이 지구 중심을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3차원 공간이죠. 이렇게. 여기를 이제 우리가 수평 공간이라고 하고요. 수평 공간이고 여기를 공중 공간이다. 여기를 지하 공간이라 그래요. 자, 공간도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3차원이고 입체 수평 공중 지중인데 이 공간으로서 인식할 때가 이제 우리가 법 제2번 212조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요. 일단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이고 그 다음에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공중권 그 다음에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하권이에요. 그럼 법경기로 보자는 것은 자, 이 권리는 소유권을 얘기하고요. 공간은 아까 그냥요. 이건 기술적이에요. 공간에도 가치가 있죠. 가치에 대한 경제적까지 복합 개념으로 가자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민법 제220, 자, 거기 보시면 민법 제212조에는 이 소유권이요. 무한정이에요. 정당한 이익 있는 존재예요. 건전한 이익 있는 존재하는 상황에 미친다고 돼 있죠. 거기가 뭐냐면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예요. 개인이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얘기하는데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자, 그러면 사적 공중권이라는 자체와 공적으로 나눕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하실 때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일조권은 사적이죠. 조망권도 사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주잖아요. 이것도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사적 공중권에 들어가고 TDR이라는 단어는 아직 문화에 시행되고 있진 않죠. 개발권을 양도된다는 것도 이 공중권의 사적 공중권의 활용이에요. 근데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해서 통행료 받을 수는 없죠. 그럼 항공권이다. 전파의 발자. 접하권은 사적이다. 이건 공적이다. 공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밑에 도시지역은 건물이 고층화됨에 따라서 개발권 양도제도나 용적률은 지하입니까? 공중입니까? 공중이죠. 이걸 좀 강조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 지표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표권은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물에 관한 권리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표권 내용에 물에 관한 권리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물에 관한 권리라는 것은 물의 소유권이에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유역주의와 선용주의죠. 그죠? 그래서 유역주의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수변지역에 적용돼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지역에만 유역주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천 주변에 있는 소유자를 유역지 소유권자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얘네들은요. 수빈이니까 혼자 먹어야 돼요. 골고루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럼 골고루라는 게 키포인트죠. 근데 선용주의라는 것은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은 수빈입니까? 건조지역입니까? 그럼 먼저 산자를 써요. 똑같이 나눠주면 농사를 못 줘요. 그럼 따라서 먼저 이용. 먼저 이용하고 나머지 사람이 이용하거든요. 여기가 먼저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부상조 정신에 민법에 유역주의를 선택해요. 그럼 우리나라 무슨 주의? 유역주의. 자, 야매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응 들어갔죠. 유역주의 이응 들어갔죠. 그럼 우리나라 무슨 주의? 그럼 유역은 수변, 그 다음에 선형은 건조지역으로 나는데 우리나라는 유역주의 선택한다는 걸 가져가시고요. 지하권도 마찬가지예요. 지하권도 정당이 있는 것이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사적 지하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죠. 지하수는 이용할 수 있죠. 근데 미채굴된 강물 공적입니다.
자, 이 미채권된 강물은 채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토지자의 토지 구역의 지하 공간은 또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그래서 강물을 취득하거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리도 다 포함이 돼요. 근데 나라마다 틀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강화권의 개체가 되는 미채권된 강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공중권은 어떻게 돼요? 공중공간을 타인에 방해받지 않고 얘도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만 속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적은 항공권이고 사적은 일조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만 가져가시고요. 위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위치는 자, 아까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로 나눠요. 그죠? 위치로서에 대한 가치인데 들어보세요.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29번지가 아파트고요. 30번지가 공원이면 절대적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럼 절대적은 물리적이죠. 그럼 물리적인 이 물리적 절대적 지리적 좌표는 바뀐다.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다. 불변입니다. 불변이어서 부동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부동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불변이고 상대적 위치가 바뀐다는 거는 주변 인문적 항이 바뀐다는 거죠. 그럼 상대적 위치는 불변적이다, 가변적이다. 가변적이에요. 인접성과 위치의 가변성 때문이죠. 그럼 절대적 위치가 중요하다,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 위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위치 고정되어 있지만 상대적 위치는 바뀔 수가 있죠. 사경행이 바뀔 수 있다. 넘겨보세요. 그 위치와 접근성에서 접근성을 강조하는 학자가 허드예요. 그래서 이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는 허드입니다. 허드. 자, 마샤는 아니에요. 마샤는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위치만 좋으면 장땡이죠. 위치의 중요성. 그래서 얘네들이 다 지가 이론입니다. 땅값이 높아지는 그 원인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가볼게요.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마샬이 왜 그러냐면 자, 3번 출구가 여기 뚫렸어요. 그러면 그냥이요. 접근성이 좋아요. 편리하니까 위치가 높죠. 그러면 그거는 접근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접근성의 정의는 자, 여기가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주택이 있어요. 아이하고 엄마가 있는데 한 40m 떨어진 거는 멀진 않죠. 근데 거리만 가까우면 안 돼요. 접근성은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절대적 위치예요. 접근성도 상대적 위치예요. 불변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가변적이고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뒤져요. 그럼 심리적도 안 따져봐야 돼요? 떠져봐야 돼요. 거리만 따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엄마 걸어가자 그랬더니 한 대 쥐어박았어요. 그냥입니까? 한 2시간 걸리죠. 그죠? 그럼 시간적이고 쟤보다 더 맞는 거는 엄마 콜택시 불러. 한 30만원 나와요. 하루 종일 맞아. 그럼 그냥이야 우리가 경제적도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되죠. 복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접근성이 좋다고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학기론에서는 항상이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건 반드시입니까? 예외가 인정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일반적이라는 말은 무조건 예외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다 공부 열심히 하시면 합격해요. 예외도 있긴 해요. 인정을 하십니까? 그러면 얘는 일반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줘야 돼요. 예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만약에 전철역 근처에 뭐 오피스텔 있으면은 가스 처리장이 들어섰어. 뻥 터지면 죽지. 그냥이야 위험해. 쓰레기 밀집자는 혐오스럽지. 그러면 위험 혐오 시설이 있다고 해서 적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위험 혐오 시설은 예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안에 주택이에요. 그럼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 자, 보세요.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고 해서 좋나요? 처갓집은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 그건 얘기할 수 없고. 그 주택은 주거지가 시장은 사업지가 있었잖아요. 응? 주택인데 여니까 시장에 좋아? 주택을 확 여니까 2,000원 그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다? 이거는 그냥이다. 접근성이 예외다. 그러면 용도가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죠. 그러면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아, 볼게요. 지금
의의 있어요? 아까 허드가 접근성을 강조했죠. 두 번째 비추셔 보세요. 얘는 경제적 가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위치는 가까움에 의존한다는 거죠. 근데 마샤는 그냥 위치의 가치를 중요시했어요. 위치만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개념은 아까 제가 어떤 목적물에 대해 도달되는 그냥입니까? 복합적입니까?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 다 봐야 되죠. 상대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아까 제가 그냥요 일반적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일반적이라는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접근성이 좋으면 입주권 양호한다고 가치가 보통 높지만 그러나 그냥이야 가치가 큰 것은 아니야.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밑에 특성이 보시면 기억. 접근성이 좋아도 대상물건이 위험이나 혐오시설이 있으면 감가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시장 안의 주택.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경우라도 지나치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워도 접근성이 나쁜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냥이야 용도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져.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소매점포 같은 거는 편의점 같은 거는 접근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물건의 특색이 여러 가지를 팔기 때문에 소매점포 같은 거는 편의품 같은 건 접근성이 중요해요.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는 흡인력이 강하거나 독점력 있는 부동산 같은 거는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거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전철역 근처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낫죠.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개소 사무실도 접근성이 안 중요해? 중요해. 중요하죠. 그래서 막 노선에 이렇게 1층에 있어야 되지 보증금이나 이런 거 아끼려고 꺾어 권리금을. 그래서 산이야. 엘리베이터도 없어. 그럼 아무도 안 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원도 그냥이야. 접근성이 중요해. 그럼 우리 학원 접근성 안 좋아? 좋아. 좋잖아요. 버스도 있죠. 운전장도 있고. 그렇죠. 그럼 얘기 잘해야 돼. 이 학원을 선택할 때 접근성 보고 오셨어? 강사 보고 오셨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로 가볼게요. 20페이지로 가시면 클라스. 수용금 있죠? 수용금. 수용금 찾으셨어요? 가장 어려워요, 여기가. 그래서 한 네 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20년 동안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따라서 대체재 보완제. 가장 어려워합니다. 대체재 보완제 어려워하고 따라서 균형의 이동. 막 둘 다 이동하고 한쪽만 이동하는 게 있죠. 얘기해봐. 그죠? 수용금 미치겠어, 그냥 아주 그냥. 그래프 나오면. 그 다음에 탄력성에 대해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탈력성이 좀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전국 수강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수용금의 그래프를 잘 못 잡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천천히 가는데 20페이지로 가볼게요. 수요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수요는 파는 쪽이에요? 사는 쪽이야? 사는 쪽이죠. 수요의 개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소비자가 일정 기간이라는 걸 명시해야 돼요. 왜? 유량이라는 자료를 명시해야 되는 게 경제학자들이 양적인 게 이 양을 기간이냐 아니면 시간적 개념이냐 아니면 시점 개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 많이 먹어 적게 먹어? 3년이 100개인데? 한 달에 100개면 많이 먹죠. 하루에 100개 먹으면 사람이야? 삥꽂고 다녀.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리면서. 그죠? 그럼 그냥이야 기간이 중요해. 그렇죠. 경제학자들은 수요공급은 유량을 정의라는 거죠. 대답해봐요. 이 칠판 주개를 만 개 생산해요. 많이 해요? 적게 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요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공급 니네들 일정 기간이라는 걸 꼭 명시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냥이야 우리 부동산은 예외가 있다. 재고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입니까? 시점에 따라 다릅니까? 절량이라는 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부동산에서 가져와서 좀 절량이라는 것도 좀 가져가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일반적이라는 말 썼죠. 일반적으로 수용금 다 절량이다, 유량이다. 유량 개념을 정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을 명시하는 게 우리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유량 절량으로 가야 된다. 유량으로 가야 된다. 유량. 그다음에 구매했어요. 구매하고자 하는 이에요. 만약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24평 아파트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두 면적을 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사고 싶어 했더니 어저께 샀는데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럼 산 게 중에 사려고 하는 게 중에 구매하고자 하는 게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아직 샀어? 안 샀어? 사전적이라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기 전이라는 얘기죠. 사전적. 그래서 살 의사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후적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욕구가 있어야 되죠. 그 욕구가 바로 구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구매력. 유효수요를 얘기합니다. 유효수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다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어떻게 돼요? 차입 능력이 들어갔죠. 무주택 서민들은 살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살 능력을 정부가 키워줘야 됩니까? 그러면 고의도 좀 저리로, 저리, 단기로 장기. LTV를 좀 어떻게 돼? 올려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유효수요는 그냥이야 차입 능력도 들어가. 금융의 대출금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들어볼게요. 자, 수요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화 서비스를 구매했어요. 구매하고자 하는 거예요. 욕구죠. 그래서 일정 기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사후적이다. 밑에 사전적이다. 실제 구매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의도된 양, 실제 구입한 양을 의미한 게 아니다. 그냥 수여야 돼요? 유효 수여야 돼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구매력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유량과 저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부동산 입장에서는 저량 개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보통 저량이라는 개념의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이 저자가 통화량 같은 걸 원하셨어요. 근데 아까 좀 해보세요.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교수가네요. 강사가네요. 강사가는 통화량 같은 거 내는데 절대 통화량 같은 거 안 나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오는 건 그냥이야 이 저량에 네 가지가 나와. 봐봐. 인구, 재고, 자산, 가치. 이 네 가지만 나오지 다른 건 안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만 나와서 제가 오늘 프린트에 기출됐던 지문들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들어간다면 많은 걸 외우는 게 좋아요? 적은 쪽을 외우는 게 좋아요? 저량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강사들이 넓혀놓다 보니까 국부라든지 통화량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헷갈린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강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강의가 좀 물어보면 안 나오는 거 아예 안 해버리려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강의가 이게 제가 이제 뭐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용하다거나 그런 데 가면 막 믿어버려요. 막 그 사람을. 믿는데 또 내가 세종시까지 내려오니까 제가 이탄가 제가 좀 잘 안 할 그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베스트까지 간다면 저는 안 나오는 거 안 해버리려고 합니다. 제 말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진짜 꼭대기까지 가면 나는 이제 안 나오는 거 안 하고 나오는 것만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뭐냐면 감정평가를 제가 강의를 해요. 감정평가는 그냥입니까? 공인중개사 외적인 겁니까? 그런 게 나오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강사가 어렵게 만듭니다. 강사 출신들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다 똑똑해요. 다 서울대 스카이 나온 애들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왜 안 보이고 통화량까지 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이야 수준이 좀 거기까지 낮지. 본인이 나는 낮다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강사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사들 생각을. 그래서 모의고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의고사가. 저도 이제 EBS 모의고사를 제가 7개를 넣는데 저도 할 수 없어요. 어차피 다른 강사 되지만 통화량이나 뭐 국부 이런 것도 다 냈는데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강사들은 아 이것도 나올 것이다. 나오기 개뿔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외적인 거는 타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여러분들 민법이요. 민법도 공인중개사만 있을까요? 타 감옥이 있을까요? 타 있어요. 아시나요? 감정평가사 아시죠? 변리사 아시죠? 엄청 많아요. 거기서 문제를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서 남들한테 강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외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강사가 생각하는 게 외적인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럴 날이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고 이제 여기는 이제 좀 해커스나 있는 공인이 아니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한 6년 있다가 제가 전임 교수로 가요. 전임 교수.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출제위원 들어가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올 것만 좀 내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아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한번 베스트를 찍으면 나올 것만 할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베스트를 찍게 되면은 날 믿잖아. 그죠? 왜냐면 베스트로 가면은 믿어버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냥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통화량.
할 거야. 하는 게 한 통화량이 많이 나와. 모의고사에. 할게 하는데 통화량이라는 건 그 화폐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을 찍어내잖아요. 그럼 이제 양. 통화량을 찍어내게 되면 그 양이 축적되는 게 다르죠. 그럼 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절량 개념인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여러분들 조금 제가 이 시험을 보냐면 지금 32대입니다. 2대 때에서부터 32대라는 거는 출제원들이 그냥입니까? 중간에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어요. 계속 트렌드가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젊은 애들 쪽으로 많이 돌려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쪽은 시험에 나오는 쪽에 대한 기출문제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주고 거의 거기 수준으로 나오니까 그걸로 가야 돼요. 이게 좀 어렵게 나온다면 계산문제만 돌려요. 계산은 기출에서 내거든요. 근데 기출에 숫자만 바꿔도 못 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차 안에서 땡긴다 이런 걸 해드리는 게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거의 다예요. 다. 저걸 빼고 이제 연세가 좀 드신 강사도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예요. 근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1타를 찍는 강사들 보면 거의 기출문제만 합니다. 제가 아는 강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강의하는데 거의 기출문제만 돌려요. 그죠? 그래도 왜? 합격을 하니까. 그러면 그 기출문제만 해도 7, 80점, 70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돌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럼 무슨 양과 무슨 양이 있다? 유량과 절량. 그럼 제가 기출문제에 나왔던 걸 다 말씀을 해드려볼게요. 자, 유량은 흐를 자를 쓰죠. 아닙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기간. 플로우라는 얘기를 쓰죠. 영어도 나왔거든요. 절량은 고여 있다는 얘기예요. 절량. 그래서 우리가 스탁이라는 말 씁니다. 스탁. 그래서 일정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건 어떤 시간적 개념이고 이건 지금 현재의 얼마냐라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아까 사과를 100개 먹어. 많이 먹어 적게 먹어 기간에 따라 틀려. 그러면 수요공급이야. 너네들 유량으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냥 수요예요? 우리가 부동산 수요예요. 그럼 우리 부동산은 종합운용 과학이잖아요. 갖고 왔어 부동산을. 어머 부동산 갖고 왔더니 그냥이야 재고도 있어. 어머 재고도 있네. 그럼 절량이라는 개념도 있어야겠네. 이 부동산의 수요가 탄생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소득이에요. 갑돌이가 천만 원을 소득을 벌어요. 그럼 갑돌이 와이프가 천만 원 소득을 갖다 줍니다. 그럼 연 천만 원 갖다 주면 그냥이야 쫓겨날 수도 있어. 월 천만 원 주면 좋아하죠. 하루에 천만 원 주면 기절해요. 그럼 이건 그냥이야 기간에 따라 틀려. 그러면 유량이라는 개념을 명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산이라는 거는 축적된 게 다르죠. 그럼 이건 절량이라는 얘기고요. 자, 임대료 수입도 그냥입니까?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자, 가격이라고 나오지 않고 가치라고 나오거든요. 가격 똑같은 얘기예요. 가격 가치. 자, 그러면서 너네 집이 얼마니? 그랬더니 5억이래요. 야, 너 언제 5억이야? 그랬더니 작년 1년 동안 5억이래. 말도 안 돼. 그냥이야 현재 시점에서 5억이야. 그렇지, 그렇지. 대화를 하자. 야매도 야매도 중요하지만 이론을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야매부터 해? 이론부터 해? 너 야매부터 한다. 이론부터 하지. 진짜? 그럼 가격이라는 것은 시점에 따라 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 거래량이요. 강남의 주택 거래량이 뭐 100채가 거래됐다. 그럼 그냥요. 많이 됐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자, 지금 현재 거래량이 얼마니? 그러진 않잖아요. 야, 너 한 달 동안 얼마야? 거래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가요? 자, 아파트의 생산량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의 생산량도 기간에 따라 틀린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나왔어요. 다음에 단기. 기간. 이게 회계거든요, 회계. 단기에 1년 동안 순수익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순수익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저량이 재고주택 있죠. 재고주택은 뭡니까? 시점에 따라 다릅니까? 시점에 따라서 그 양이 축적된 게 달라요. 근데 신규주택은 그냥이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럼 유량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인구도요. 지금 아이가 태어나고 있죠. 그냥이야 시점에 따라 틀려. 그럼 인구수도 마찬가지로 시점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 인구, 자산, 가치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근데 아직 안 나왔던 게 부채예요. 근데 부채는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대차제조표나 재무상태표라는 얘기 들어줬죠. 그럼 현재 시점의 자문. 그럼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 자본과 부채를 더한 게 자산이라고 투자론에서 나왔어요.
자, 자본은 자기 자본이고 부채는 타인 자본이에요. 맞습니까? 자, 이게 그냥입니까? 시점에 따라 틀립니까? 그렇죠. 재무상태표를 갖다 달라면 시점에 따라 다른 거죠. 부채를 좀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유량을 남기는 게 나아요? 절약을 남기는 게 나아요? 절약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재고, 인구, 자산, 가치, 요것만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절량이라는 개념 있나요? 자, 절량은요. 잠시만요. 절량, 시점, 저니까 점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하늘에 UFO가 떨어졌을 때, UFO. 나도 초라해 씨. 프로죠, 유량은. 그런 겁니다. 유량은 기간이죠. 그럼 절량 갈게요. 잠시만요. 인구, 재고, 자산, 가치. 여기까지가 문제예요. 이해 갔나? 그러면 지가라는 게 있나요? 지가는 따로 토지의 가치. 그러니까 가격이잖아요. 국부도 그 국가의 자산 가치예요. 거의 토지가 자산이 많겠죠. 얘기 좀 해봐. 통화량은 아까 이 양을 찍어내는 게 통화량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시점에 따라 양이 축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모의고사에 잘 나옵니다. 모의고사. 외환 보유고도 마찬가지로, 외채도 마찬가지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유량이라는 단어는 거의 기출 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대. 지대도 나왔어요. 지대가 토지의 임대료거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소득. 그 다음에 국민총생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1년 동안의 국민총생산을 따져요. 그 다음에 소득. 소비도 마찬가지고, 임금. 투자라는 거 있어요?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건 다 유량이에요. 그죠? 자, 내가 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적게 들어왔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1년에 천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자 비용이 나가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것도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투자는 뭐냐면, 자금의 투입. 자금이 들어온 거거든요. 맞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유입됐습니까? 그럼 얼마나 유입된지는 기간에 따라 투자 금액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안 나와, 투자는. 그죠? 강사가 넓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나는 탑으로 오르면 이거 다 지울 거야. 다 지우고 기출 문제만 할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규. 신규주택도 유량이죠? 주택거래량도 유량이라고 나왔죠? 찾았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 나오면 이의시청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기출 문제 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야매, 저는 제재가 부인입니다. 아세요? 자,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 제가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이 제자랑 결혼을 했어요. 저는의 저는 그냥입니까? 절양입니까? 누가 부인이라고요? 제자가 부인입니다. 자, 쟤는 따로 재고, 자산, 가치, 부채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부채. 자, 그 다음에 인구라는 게 있죠. 체크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절양을 찾아보세요. 제 프린트 6번 문제. 네 개죠, 네 개. 자, 따라서 재고, 인구, 부채. 지우세 보시면 자산 가치가 두 개 다 들어갔죠. 그래서 네 개가 됩니다. 나머지 다 유량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개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다음에 들어볼게요. 자, 페이지 가시면 이제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 수요법칙이라는 게 있죠.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그럼 넘겨보시면 그 우하향하는 이유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두 가지 합쳐서 이제 우하향하는 이유가 가격효과 때문에 그런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또 다르게 표현돼서 나올 수 있어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대체효과는. 그래서 소득효과냐 대체효과냐를 우리가 반대로 낼 수 있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이게 십자가를 입니다. 대체제는 그냥이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자,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아까 욕구라는 게 구매력이죠. 자, 구매력이 천 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쓸 수 있는 능력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명목소득이 됩니다. 얘가 천 원을 벌었죠. 자, 그러면 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대체는 대신할 수 있는 재화니까 A재화와 B재화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사 먹으면 되죠. 자, 그럼 가격도 비슷해요. 100원에 10개를 사고요. 100원에 10개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시장상이 갑자기 가격이 상승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양을 줄입니까? 그게 수요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난 다섯 개밖에 못 사요. 그런가요? 근데 이것을 소득효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대체효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다섯 개를 줄였다면은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소득효과라는 것은 실제 소득이 변화라는 게 들어가고 변화가 들어가고 한 재화만 등장합니다. 두 재화예요? 하나의 재화예요? 두 재화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A재화 하나만 등장합니다. 두 재화가 등장한다? 하나의 재화만 등장한다? 하나의 재화만 등장하지 두 자의 재화가 안 등장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A재화 하나만 등장하겠죠. 그럼 A재화의 그냥입니까? 가격이 상승했습니까? 자, 그러면 실질 소득이 감소했죠. 그러면 수요량을 늘리겠어요? 수요량을 줄이겠어요? 줄여서 세 개의 두 개만큼 일로 줄인 것이 된 거죠. 그럼 무슨 효과다? 소득효과입니다. 일단 소득효과 볼 때 그냥이요. 여기는 하나의 재화만 나와야 돼요. 두 가지 재화가 나오면 안 돼요. 실질 소득이 변화가 나온다고요. 대체효과는 그냥입니까? 두 가지 재화가 납니까? 등장해요. 그래서 이 A재화와 B재화라는 다른 재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체효과는 두 재화 이상이 등장한다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A재화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B재화가 상대적인 가격이 비싸요? 싸졌어요? 그럼 비싸지는 효과? 싸지는 효과? 자, 얘가 200원이잖아요. 얘에 비해서 얘가 싸졌죠. 그럼 가격이 하락됐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맞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죠. 그만큼 어떻게 돼요? 얘를 세 개를 줄이고 얘를 늘릴 수 있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두 가지 재화가 등장했습니까? 그러면 대체 효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소득 효과 있나요? 소득 효과는 몇 가지 재화만 나와야 돼요? 두 가지 재화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럼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그 가격이 상승해버린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소득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적은 양을 구매하겠죠. 그럼 이건 무슨 효과다? 소득 효과입니다. 대체 효과는 그냥이요.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해요.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상대 가격을 반환시키죠. 그런가요? 그럼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재화 소비가 줄고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고, 자, 이번 문제는 조금 요게 밑에 계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제가 쉬었다가 갈게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끊어서 갈게요.